안녕하십니까? 뭐 여기 나와 계시나 이래. 허리는 다 나왔습니까? 장관님, 오래간만에 먹었네. 허리는 어제도 좋아지시네. 그러니까 평기 맨날 뭐 보면 그 어제 내가 그 갔다 왔는데 그랬다고. 아이고. 운동도 잘하고. 아이고 장관님 이런 데 오실 줄 알았어. 아, 그랬잖아 장관님 평균 운동 잘하고. 운동 잘하지. 운동 잘하지 뭐. 일도 잘하고. 건강하실 때 계속 그 건강을 잘 하시면 유명하십니다. 자꾸 움직이시네요. 그래도 옆에 가까이 보니까 또 평기하고 또 많이 닮으셨네. 평기가 엄청 많이 평기하고 나 많이 그 닮았네. 평기하고 제가 좋아했습니다. 평기 꿀병 있어. 제가 평기를 좋아했어요. 좋았는데 제가 좋아했어. 같이 배 타면서 오로지 피앙충원이라고 하셨어요. 드시고 아이고 이거 뭐 맨날 여다 먹었다고 맨날 아닙니다. 아니 그래도 오늘 또 다 좀 다른 겁니다. 밀려 밀려. 제가 마음대로 드시는 거니까. 아이고 이게 뭐 평기 얼굴 생각하시고 매일 네. 이렇게 매일 평기 얼굴을 생각하시고 매일 이렇게 이렇게 네, 쓰다듬으시면 됩니다. 이가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내가 저린다 평기야. 이렇게 있지 않고 이렇게 평기가 알아주니까 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. 여기 뭐 요양병원은 그리 걱정 안 하시되고 우리 불편하신데 네네. 있으시면 한 번씩 전화 드려가지고 네네. 어제 병원에 갔다 왔다며? 네, 네, 네. 아, 깜짝 놀고 어떤 치료를 받는데? 몰핀 맞고. 몰핀 맞고. 네. 몰핀을 맞는다는 거는 그 진통 때문에 갔대요. 네. 진통이 얼마나 심하냐면 아. 산후 애가 네. 이제 진통 수준의 진통이 아. 있는 거예요. 군대 근무할 때 사령관으로 계셨어가지고 그때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. 그 어머니 고생이 많습니다. 예? 네? 고생이 많습니다. 정말 고.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그냥 여기서도 이게 운동을 안 하시면 바닥을 못 뛰다. 그러니까 이거를 엄마 이거 하나 더 사줘요 그러는데 그냥 내가 닦아서 이것도 맨발 하니까 닦아서 그냥 하자 그러고 있었는데 떠나지 못했는데 정말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.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테니까 네? 어머니 생각하고 네가 또 다시 일어나서 결혼도 하고 또 어머니도 또 돌봐야 되고 이제 그래요. 또 직장도 잡고 이래야 되는데 싸워 이겨야 돼. 그지? 적하고 싸워서 이긴다 생각하고 네. 이겨야 돼. 장가 가야지. 네. 36살인데 36살은 뭐 요즘 40살도 안 가는데 뭐 아픔 전화해. 감사합니다. 아픔 매일 아프지만 뭐 또 한 번씩 또 대화도 하고 그러면 돼. 이게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대. 아이고 그 서울 병원이요. 병원에 팔아요? 성모병원이요. 하나 좀 찍어서 성모병원이라고 사이즈 몰랐어요. 이게 접착제로 접착제가 되었어요. 하나 둘 케이스가? 네, 안에 생명사고는 안에 넣었어요. 요거는 지팡이 사실. 네? 지팡이 사자가 붙고. 좀, 성능이 그 좋은 거 살지 모르겠네. 네? 그렇지? 힘내고. 네? 네. 한 번 더 누워 이렇게 일어나고 이래가지고. 네, 알겠습니다. 할 수 있는 건 다 할 테니까. 네. 응? 잘 늘 응원하겠습니다. 나도 응원할게. 파이팅 맞아. 기도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
다른 것보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직접 찾아 주셔서 그냥 너무 감사하단 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계속 그래서 더 저도 힘내서 빨리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직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건 이제 뭐 1년, 2년 지나다 보면은 나중에는 지팡이를 떼고 이제 잘 걸을 수도 있을 테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